아까 전에 저기 정국이한테 뭔가 당했던 게 생각나서 억울해서 일어난 장면이에요. 저희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찍는 네.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에요. 평소에도 이렇게 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촬영이죠. 저 원래 이렇게 안 입고 있어요. 나 옷 위에는 안 입고 있어. 좀 더 안돼요. 중형도 복싱 시작한대요. 예,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. 아. 발 보라색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? 신발 딱 벗었는데 발등이 보라색인 거예요. 바울로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네. 보라 아이가 보라해 보라해 보라해. 발
발 보라색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? 신발 딱 벗었는데 발등이 보라색인 거예요. 바울 왔다. 지금부터 시장이 돼 보라예요. 보라색. 보라색. 내방할 때 형도 한번 왜 우리 선글라스 하자. 너 뭐 너 좀 살짝 고개 있다니 그 고개 동에 마이크가 원래 다 같이 선글라스 써줘야 돼.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한테 어? 왜 안 썼어 남준? 나 처음 듣는 얘기야. 아니 선글라스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막 나 그럼 저희 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VCR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, 신기해. 오, 거의 세국을 찾네. 화상 아니야? 이거 콜뱃이에요, 콜뱃. 뭔가 할 것도 없고 가만히 서서 계속 똑같은 심지어 노래도 다 똑같고 이러니까 아 이러면 그냥 돌아다니는 게 낫긴 할 텐데 하면서 약간 여러분 내가 누구? 더 크게 누구? 에이형 했다 에이형 여러분은 저희를 향해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 향해 끊임없이 빛을 보내고 서로
찾아가고 있다는 거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. 좋겠습니다. 그래. 민재현 누구 있을까? 지민. 지민이잖아. 지민이잖아. 다 맞췄네. 텐초와 함께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. 텐초죠. 그죠. 네. 텐초.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. 맞아.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또 스페인 또 스페니쉬 또 해주는 남준이와 또 지민이가 또 지민이 깨딱깨딱깨딱 그러더라고요. 외우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깨딱깨딱. 얼굴에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맨들맨들해 보이냐? 가서 산 거야? 응? 어? 가서 산 거야? 어. 되게 맨들맨들해 보이냐? 가서 산 거야? 응? 어? 가서 산 거야? 어. 진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딱 중심을 잡도록 해준 게 바로 저의 친구, 멤버들과 아미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저의 프루프입니다.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.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. Every day I love you.